네, 일단 연기에 처음 도전을 했었는데 굉장히 떨렸고, 그리고 촬영이 끝나고 나서 느낀 점이 있다면 정말 배우 이제 선배님들, 후배님들 굉장히 대단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사실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투자하는 그 모습들이 굉장히 멋있었고, 그리고 항상 현장에서 열정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. 그리고 또 연기를 준비할 때는 일단 대본을 굉장히 많이 봤었고, 시팡자 왕은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게 됐던 것 같고, 그리고 굉장히 밝고 명랑한 캐릭터 자체가 일단 저 성격과 굉장히 잘 맞아가지고, 제 성격대로 그냥 백현의 모습과 흡사한 걸 연습했던 것 같아요. 네. 일단 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 김규태 감독님과 한번 촬영한 경험이 있어서 제가 촬영 들어가기 전에 물어봤죠. 디오한테 어떠신 분인 것 같냐. 왜냐면 감독님들 중에 이렇게 무서우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, 저는 무서운 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. 네,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. 무서운 분들은 다, 네, 안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. 근데 디오가 정말 너무 좋으신 분이라고, 그리고 너가 아마 그 현장에 가면은 진짜 편안하고 굉장히 재밌게 촬영할 수 있을 거라고 했거든요. 그런데 진짜 촬영장에 와보니까 김규태 감독님뿐만 아니라 모든 스태프분들, 그리고 또 이렇게 배우 형님들, 누님들 같이 이렇게 너무 편안한 분위기로 만들어주셔가지고, 제가 미숙하지만 그래도 미숙한 티가 조금 덜 나지 않을까란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.